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데 대구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안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형마트 평일 휴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장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홍 시장이 대형마트 평일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부터입니다. 현재 주말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식에서 주중에 휴무를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서 발표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지만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문시장에는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일요일이라도 쉬게 되면 재래시장에 가진자 그때는 엄마 아빠가 다 놀기 때문에 애들하고 가족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재래시장이 한데 평일에는 안 되잖아. 평일에는 가족들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여의 상태일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래도 평일날하고 평일날보다 일요일날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낫죠.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쉬는 덕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지만 평일 휴무로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퇴사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직원 충원은 안 되고 그러면 평소에 하던 일의 두 배, 세 배의 노동 강도로 주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의무 휴업이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틀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 날 편히 쉴 수도 있고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고 집안 대소사 일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결정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서 평일에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는 곳은 울산 중구와 북구를 비롯해 총 51곳입니다. 광역단체 단위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주변 상권의 매출 변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분석 작업이 올 연말쯤 끝나는 가운데 결론이 평일 영업 허용 쪽으로 난다면 그 후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